그래서 빛에 대해서는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물리나 과학은 항상 관측하고 실험을 해서 거기 나온 현상이 그 이론하고 맞나, 이거를 보는 걸로 결판을 냅니다. 근데 이 빛에 관해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결판내는 실험은 19세기 초에 한 거의 100년쯤 지난 뒤죠.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걸 하면서 파동이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밝힙니다. 결국은 이게 이 뉴턴하고 호이긴스의 싸움은 약간은 영국하고 대륙파의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영국 과학자가 뉴턴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뭐냐? 아마 이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들은 다알 텐데 이런 겁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이 여기 광원이 있고요. 이건 뭐 이제 심지어는 이게 태양에서 오는 빛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양이 이 자기 실험 결과를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라고 학술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누구든지 종이만 있으면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전구를 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빛을 갖다가 태양에서 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작게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여기 이제 그러면 이 거기서 어떻게 이게 보일 거냐? 자, 생각을 해보시면 빛이 두 개의 통과가 뒤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게 빛이 뉴턴처럼 입자들이 그냥 가는 거라 그러면 여기 야구공을 막 던져 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통과하는 것 하나, 이 구멍을 통과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크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타날 거예요, 거의. 근데 실험 결과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두 군데만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밝았다가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거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조금 더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슬릿 하나를 뒀을 때 여기서 빛이 이 물결표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물이 퍼져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소스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죠. 자, 이걸 두 개를 슬릿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여기 두 개가 슬릿이 생기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가면서 이런 식의 요 부분은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둡죠. 그래서 이거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밝은데 어두운데 밝은데 어두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입자면은 저렇게 간섭 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한쪽 구멍을 통과한 거 하나, 이쪽 구멍을 통과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쭉 퍼져가면서 스크린 전체를 통해서 밝은 거, 어두운 것이 이렇게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입자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파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서 이게 이 파동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파동의 성질인 간섭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섭 현상이라는 건 조금 더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입자 파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그 물결표를 생각하면 높게 올라갔다가 물결 파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높은 데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오는 거는 높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 두개 합쳐가지고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입자 두 개가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겹쳐지는 이게 파동이 겹쳐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하나가 이쪽에서 올 때는 이 물결을 높게 하는데 반대로 이쪽이 골이었다. 합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게 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입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입자는 두 개가 부딪혀서 서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두 개가 합쳐가지고 0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파동의 경우는 간섭을 해서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의 실험에서는 뭐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보여준 여기에 이거하고의 그 간격을 보고 그다음에 이 사이의 간격을 보고 여기에 거리를 알면 이거의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겹치면 밝게 나타나고 아래 위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러니까 어둡게 나타나는데 그거의 그 거리로부터 우리가 파장을 알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이 식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시력으로부터
우리 파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그 싸움에서 진 거고요. 파동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학생, 근데 저렇게 근데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파동을 못 느꼈을까? 왜 그림자가 생기고 파동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이중 슬릿 실험을 보면 여기 트루먼씨 여기 저기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빛의 직진하는 거 다르지 않나? 왜 우리는 그걸 못 봤을까? 우리는 항상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우리는 빛을 못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그냥 입자가 오니까 직진하는 걸 생각했을까? 대파 쓰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그걸 못 느꼈을까요? 이건 확실히 보이는데 왜 우리 일상에서 이걸 못 보죠? 이게 이제 그 일상에서 보는 거하고 이 파장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스킬에서 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이 파장이 크기가 그 여기에 거리 그리고 이거라고 그랬는데 빛의 이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 장애물의 그 사이즈하고 파장이라고 하는 빛의 파장하고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되면 파동 현상이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장애물이 훨씬 크거나 훨씬 크면 그냥 직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저기 빛은 직진한다고 보기 배우듯이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라는 것이 보통 메천 옹스트롬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즈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현상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아무리 작아봐야 그런 오던데 그러니까 영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아주 작은 슬릿을 만들 수 있었고 아주 작은 걸 보기 시작하니까 빛의 그 간섭 현상이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스케일에서는 빛이 파동인지를 입자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아주 작은 스케일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의 구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스케일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 영의 실험이 간섭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확실하게 아 빛은 파동이야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억셉트하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뉴턴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이게 뉴턴이 살았으면 굉장히 배 아팠을 텐데 죽은 다음이었어요. 뭐 그런 이거 다 이제 빛의 파동으로 다 설명이 됐고요. 아주 마지막으로 그 결정적인 타격을 뉴턴의 그 파티클 세월의 타격을 입힌 게 맥스웰이라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원래는 전기 자기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전기와 뭐 쿨럼 법칙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기고 자석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파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걸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전자기파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그 속도가 놀랍게도 실험적으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맥스웰이 뭐라 그랬냐면 빛이 전자기파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자기파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에는 아까 얘기한 거 파장 높은 데 사이에 그것이 길이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라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다 끝났다. 그럼 빛은 파동이야. 누가 감히 이걸 반대를 할까? 그러니까 실험도 그랬고 이론도 그랬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용감하게 아인슈타인이 아니오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선효과를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 이 금속판에다가요, 진공해서 그다음 빛을 쬐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거를 헤르츠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1887년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10년 뒤쯤인데 이 사람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전자라는 거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튀어나오는 게 전자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광전효과예요. 빛을 쬐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이름에서. 그런데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금속판이라 그러면 여기에 다 아시다시피 금속판이라는 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원자 핵이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빛을 쬐면 아니 빛이라는 게 전자기 파라 그랬으니까 전자기 그 전장이 전기장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 전기의 이 전자는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힘을 줄 거고 그럼 에너지를 줄 거고 그럼 튀어나올 수 있겠죠. 이거보다 여기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현상 자체는 굳이 뭐 입자니 그 파동 에너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아니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가 전자에 전달이 돼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실험을 점점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렇다 그러면 빛을 아주 에너지를 세게 하면 강도를 높이면 무조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갖다가 이 빨간 쪽을 띄워주니까 아무리 강한 빛을 띄워줘도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근데 좀 빛을 파장이 좀 짧은 거 주표수도 높은 거를 이렇게 파란색 쪽을 했더니 아주 빛이 세기가 약해서 비리비리한 빛을 띄워도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만 줄 거면 이게 뭐 빨간 빛을 주든지 파란 빛을 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튀어나올 텐데. 근데 안 그렇거든요, 실험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빛에, 그리고 튀어나온 전자의 또 이 그 에너지를 보면 짧은 파장,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걸 하기도 하면 에너지가 커지고 그 빛의 세계는 관계없이 주파수에 관계되더라.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에너지는 주파수와 관계없거든요. 그냥 빛의 세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주파수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너지가 주파수에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설명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빛이 이게 덩어리다. 파동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는 에너지 덩어리는 프리퀀시에 비례한다. 이거 H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래서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이건 뭐 이 금속이 전자를 갖다 붙들고 있는 힘 에너지니까 그만큼 빼만큼 다 되어나온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광전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파동 이론이 아니라 에너지 이 뭉치가 이렇게 된 하나의 뭉치가 전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에너지 주고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이 잘 안 되면 그냥 적당히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덮는 거죠, 그냥. 아, 둘 다 성질 갖고 있어.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 듀얼리티라고 그래서. 이게, 자, 빛의 본질이 뭐야? 그리고 처음부터 물어봤는데 한참 싸웠어요. 입자야? 파동이야? 근데 어떤 때 보면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회절, 간섭, 평광이 있고 또 입자 성질도 있어요. 광전효과, 흡전효과. 그럼 뭐야 도대체? 드브루이라는 이 프랑스의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 둘 파티클 다가 외부도 아니야. 둘 다야. 사실 말도 안 되는 답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데 입자에서 파동이다. 마치 선문답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결국 파동은 입자냐 이게 내가 뭘까 할 때 나는 파동인 입자는 모르는데 이게 결국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빛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브로이가 그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전자 입자잖아요. 근데 그것도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빛처럼 거꾸로.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입자 성질을 갖고 있고 입자라고 했던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그게 이제 양자 물리의 세계고요. 그래서 물리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뭐 그러는데 조금 전 그래서 이제 그 두브로이가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데 두브로이 실제 주장한 바는 전자같이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한 것도 파동이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입자도 그러니까 빛의 경우에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냐. 아까 제가 스케일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입자냐 파동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는 현실 상황에서 보는 거 가지고 보는 거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리를 시작할 때 뭐 이 저기 천체 운동이 어땠고 뭐 사고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일상에서 보는 거 스케일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파동하고 입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원자 세계를 아주 작은 데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이게 둘 다 성질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빛이 우리가 파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는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뭐 하나도 셀 수 없고. 근데 이게 입자 성질 갖고 있다는 건 어느 때 보이냐 하면 아까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콤프턴 효과 이런 것처럼 전자하고 부딪히거나 아주 미시한 세계, 작은 세계에서 일단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는 게 아주 연속적이라고 보이지만 에너지도 연속적이고 사실은 그것들이 아주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이 수억 개가 모여 있다. 그러면 수억 개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사실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수억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입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덩어리가. 덩어리를 갖다 수억 개, 수억, 수십만 개로 모아놓고 보면 그게 수십만 개인지 수십만 개 플러스 1인지 수십만 개 플러스 2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알갱이가 덩어리에서 하도 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속적인 건지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흐르는데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물은 물 분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물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강물이 흐를 걸 볼 때는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물 분자 하나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그건 분자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이 어느 현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입자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파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주 100% 맞는다고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빛은 우리 눈으로부터 확장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호이겐스가 이 파동 이론을 처음에 주장했고 1690년에 그다음 뉴턴이 아니라고 입자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이제 토마스 영이 완전히 그 뉴턴을 아주 물맥이죠. 말도 안 됩니다. 파동입니다. 그리고 맥스웰이 거기 또 거들고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아닌데 이건 입자의 성질이 있는데 그리고 드브로그가 결국은 둘 다 성질이 갖고 있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어떤 때는 파동처럼 보여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물리학에서 알고 있기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것이 이 빛이 그러니까 아까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드브로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입자라는 거에도 이제 그 적용을 시키면서 이중성이 모든 입자들도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막 해서 1920년, 30년대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걸 만들고 이게 지금 미시 세계. 이제 원자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틀입니다. 그게 이게 잘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뭐 소재 이런 거 다 이걸로 설명이 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이런 거 다 그걸로 설명이 되고요. 원리적으로는 이걸 없었으면 아마 우리 반도체 만들지도 못했을 거고 휴대폰도 못 가졌을 겁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